30강의 3번입니다. 형광펜 주제니까요, 형광펜. 주제는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when, although, for example. 그래놓고 for example 있고요. 밑에 여기 for example 잠깐만요. 네, 자살하신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임대수표가 자살하겠다는 걸 지금 방금 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려? 그럴 때 힘내지. 왜 그렇지? 아픈 건 금방 숙해지는 거야. 자, 처음에 나왔으니까 소재지 뭐. 그죠? 대조강조. 그렇죠. 그 밑에 거는 예시겠죠? 얘는 예시인과. 그죠? 그러면 이제 위에 하고 얼도 나온 데까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자 강우이 갑니다. 강우이. When people mov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move 할 때, 이주할 때, 또는 from one area to another.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할 때? 이주할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지? 여기까지. 이사를 할 때, their economic status. 경제 지위가 바뀝니다. 그렇지. 그들의 경제 지위가 바뀝니다. 자, 키워드. 경제적 지위의 이유. 이거지. 야, 이사 가면 뭐가 바뀐다고? 경제적 지위가 바뀐대요. 경제적 지위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지. 이사를 하면, 야,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저쪽에 시골에 간 거야. 그러면 경제적 지위가 바뀐대. 무슨 말이냐? 자, 18번을 건너뛰고 바로 갈게요. 어차피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되니까. Although their original fishing custom, 비록 그렇죠. may have been 근본적인 원래의 식습관이죠. 식습관이 may have been 였을지도 모르지만 nutritionally adequate. 영양적으로 그렇지 영양적으로 adequate 적절한 원래 적절했을지 몰라 원래 식단이 원래 식습관이라는 건 얘네들이 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했어 지금 이주했잖아 이주했으니까 원래 살고 있던 그쪽의 식습관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말고 뒤에 거죠 그들의 new environment 그들의 새로운 환경은 그렇지 그들의 새로운 환경은 may cause to change their eating habit. 그들의 그 식습관을 okay. 변화하도록 cause 야기합니다. 됐나요? 네. 자, 연결해볼게. 여기에 new environment는 뭐 때문에 온 거냐면 위에 이사를 했으니까 새로운 환경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최종 결과가 이거죠. 어떻게? 식습관이 바뀌네요. 자, 뭐 때문에? 이거죠. 경제적 지위가 바뀌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세 군데 집어넣으면 끝이야. 자, 처음에 뭐야? 원인이? 이주. 그렇지. 이주하면 뭐가 되는 거야? 경제적 지위가 바뀌어. 그렇지. 경제적 지위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변화. 식습관 변화. 그게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쓰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지. 네. 아, 이주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식습관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주제를 찾아봐. 그러면 이것도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 밑에, 올렸어. 자, 선택지를 보시면 4번 해볼까요? Misconception about nutrition benefit 음식의
영양가에 대한 오해. 말했잖아요. 관계인데 음식 가격과 영양가의 관계. 네, 또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자, 두 번째. Effect relocation이 뭐야? 아, 이거네. 이주요, 이주. 이게 이주죠. 이주의 뭐에 대한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네. 그죠? 이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식습관이 바뀌었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죠? 네. 자, 짚고 넘어가시면 되죠. 백타임.